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교도 천일법문제 197회차 석일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기도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를 소멸하는 그런 항마 진언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지 555페이지 재석 천왕의 가르침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없앤다라고 하는 재석 천왕 제9의 진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재석 천왕 제9의 진언 나지부대리나 미야대리 나 온소대리나 아부다 대리나 고소대리나 사바하. 재석 천왕의 가르침으로 모든 번뇌 망상을 소멸하고 온이공한 청정한 본성을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각고인데요. 재석이다라고 하면은요, 석제 환인다라, 또 석아제바 인다라로 음역을 하고요. 줄여서 석제 환인 또는 재석천이다라고 하는데요. 제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고신 인드라의 음역이고, 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샤그라의 음역이에요. 재석은 본래 인간이었는데요, 수행자들에게 시주한 그런 공덕으로 인해서 재석천이 되었다라고도 하는데, 욕계 육천 중에 이천인 도리천에 계시고요. 천둥과 번뇌가 무기이고, 불법에 귀를 해서 범천왕과 함께 사천왕을 대동하고 호법선신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번뇌망상과 죄를 다스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를 위한 법문을 설하실 때 사자자를 설하시고 그 옆에서 부처님을 영접했다. 여기에서 유래되어서 바로 범력의 그물망인 인드라망이다. 즉 중중 무진법기의 진리를 갖추고 중생들의 탐욕과 또 죄악을 씻어주는 가르침을 전하는데, 오른손에 들고 있는 불자는 망상 번뇌를 다스린다는 뜻이고요. 왼손의 금강전은 또 탐욕과 죄악을 씻어주는 그런 지혜를 상징한다라고 하는데요. 육조 단경에 보면은요, 법보와 삼신 제자법성요, 세인 진유 위미부견 외멱 삼신열의 부견자색 신중 삼성불이라 차 삼신불 종송 상세인이라 라고 했는데, 법신 보신 화신의 세 몸은 결국 자신의 법성 속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지니고 있는데, 사람들은 미혹해서 그걸 보지를 못하고 밖으로만 세 몸의 부처를 찾고 있지 자신의 마음속에 세 부처는 보지 못하느니라. 이 세 부처는 결국 자성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니라 라고 해 있는데, 결국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도요, 자신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면은요, 모든 불보살이나 신중들도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중생구제를 목적으로 방편상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각자 불보살의 마음을 내면 불보살이 되는 것이고, 신중의 마음을 내면 신중이 되는 것이니, 부처님의 마음으로 늘 행복함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방생 스바 천일교도 천일법문 제 197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